서울 나눔 클라리넷 앙상블은 20대부터 70대까지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인 변호사, 의사, 기업인, 교수,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8,463m 마칼루 봉우리가 설산을 드러낸 이른 새벽. 나눔! 나눔! 눈과 세두화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까지 왔으니 이제 절반은 온 셈이다. 아, 네팔 어린이랑 음악을 즐기러 왔습니다. 저희가 그 네팔 민속음악 레산비리리를 포함해서 좀 어린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좀 듣기 편하고 좀 쉬운 곡들하고 파이팅!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날 세두화는 하루 종일 북적였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나눔 클라리넷 앙상블 단장 윤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형안 단장은 이날 칠순 생일이었고 최아영 씨는 음악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쳤다. 박기롱 씨는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뛰어다녔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어몽길은 입이 귀에 걸렸다. 이것으로 마칼루 9차 휴먼스쿨 준공식과 천상의 음악회가 끝났다. 최고 최고 최고! 미영 씨는 목이 맨 채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 엄마가 멀리 전화했어.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이 모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간다. 모두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큰 축복이자 은총이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나눔 만들었던 그런 마음가짐을 이어나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성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아공 콘서트는 10년 동안 나눔 앙상블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해 준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나눔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